케이스를 진행하게 된 MC 하루입니다. 네. 자, 경제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올해 2020년도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저도 1월 1일 시작부터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요. 한 엊그제까지 엄청 고생을 한 것 같은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일정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수 김희진 씨가 데뷔를 하는 그런 또 뜻깊은 날이고요. 오늘 쇼케이스를 하게 돼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고 또 우리 김희진 씨도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쇼케이스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촬영 기자님들께서는요, 주파수 500MHz대만 피해서 촬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김희진 씨의 새 앨범은 내일 정오에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엠바고는 없으니까 편하게 촬영해주시고 또 많은 또 예쁜 모습들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포토타임을 한번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도 너무 반짝반짝 입었는데 직접 고르신 건가요? 네, 오늘을 위해 직접 제작해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자, 신경 써서 우리 희진 씨 예쁜 옷 입고 왔으니까 예쁘게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저한테 주시고요. 자,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해 첫 번째 인사드린 우리 김희진 씨의 발랄한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곡 참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정면 포즈 5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돌려서 계속 포즈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자, 포즈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피셜 포즈는 했고요. 오늘 제가 특별히 또 주문드리고 싶은 포즈는 새해가 됐잖아요. 오늘 기자님들께 그리고 또 사진을 보실 분들께 새해 인사하는 그런 느낌의 포즈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약간 세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손을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새해 인사하는 포즈. 여러분, 2020년 경자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진 씨 인사 받아주십시오.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서 3초씩 더 가겠습니다. 자,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 더 포즈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참아라는 노래 안에 반지가 굉장히 또 많은 힌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옛 연인에게 받았던 그 반지를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좀 저희 앨범이랑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오늘 반지 끼고 계신가요? 네, 그거 살짝 빼가지고 반지를 이렇게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그 가슴 아픈 여인의 모습을 한번 포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포즈, 자, 반지 포즈입니다.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이 반지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두 돈이 넘는 반지인데 네, 뭐 버리기 좀 아깝고요. 가지고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요. 네, 여러 가지 오묘한 감정이 드는 마음으로 포즈를 취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희진 씨의 포토타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반지 편하게 끼시면 되겠습니다. 포토타임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떨리진 않았어? 괜찮았어요? 순간순간이 떨려서 지금 끝나면 저 기억을 잃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